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일꾼을 뽑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어느덧 보름 남았습니다. 총선 공동보도 협약을 맺은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사흘 연속 선거구별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출마의 변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 현안은 물론이고 또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도 후보들 간 차별화된 정책과 입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약 60분 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질문에 따른 답변 시간에는 제약이 있고요. 시간이 다 됐을 경우에는 사회자가 발언 중단을 요청한다는 점 후보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같은 토론회 방식과 자리 추첨은 사전에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전달됐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토론회 잘 보시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죠. 제 왼쪽부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 후보께서는 유익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0초고요. 사전에 추첨에 따라서 김한규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요즘 고물가, 고금리로 많이 힘드시죠? 올 1월 빚을 갚지 못해 회생 신청한 분들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파산을 신청한 법인들도 40%나 늘었습니다. 도민들의 어려움을 챙기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로부터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승욱 후보의 출마의 변이고요. 역시 30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 사회는 경제적으로 민생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 의석 3석을 모두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삶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제주의 경제와 민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마의 변 강순아 후보 듣겠습니다. 30초 시작해 주십시오. 더 이상 돌려막을 대출이 없어 사채 광고지를 들었다 놨다 하신다는 장사하는 삼촌, 기후위기로 씨를 뿌려도 새싹이 나지 않아 호소하시는 농민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과 행복하고 싶다며 길거리 오체 투지를 하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 여성들, 노동자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그리고 청년들, 제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외면한 사람들, 저 강순아가 지키고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다양한 공약들 준비를 하셨을 텐데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김승욱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먼저 제주시 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지역의 의료, 문화, 상업 시설들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청의 설치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 또한 아울러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심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정주여건 및 도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3 고령 유족들을 위한 전문 치료시설 및 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의 애로사항인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칭 제주 해상운송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또 생활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근거를 생활물류비 부담 줄이기 위한 근거를 위한 법안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드리는 약속입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의 특화 산업에 맞는 인재 육성으로 일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성 그리고 실질적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공약 소개 순서 강순화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 30초 시작합니다. 네, 제주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고 물가 그리고 높은 임대료 그리고 낮은 임금을 견디지 못한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고령화 시대에 더 큰 문제로 제주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쌓는 그 기간 동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만 원 청년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미분양된 공실 그리고 우리 구도심에 있는 공실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임대를 하고 청년들에게 다시 1만 원에 재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구도심과 원도심을 중심 그리고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 200호씩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우리의 방향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회색 경제를 녹색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 그리고 산업 전환을 이뤄야 하는 그 산업체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법을 통해서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한규 후보 공약 소개 1분 30초 시작해 주십시오. 더 많은 일자리로 제주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예산을 2년 만에 60%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도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예산 삭감은 바다를 건너 제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비 예산은 49.9%가 삭감됐습니다. 제주 R&D 국비 예산은 46.9%가 삭감됐습니다. 제주도가 받는 교부세 전년도에 비해 3,64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확충, 도로 개설, 처우 개설 그리고 다양한 농가 부채 감축, 농가 지원 방안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복원해내겠습니다. 제주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늘면 제주 경제에도 활력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도민들께 일자리로 경제를 되살려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죠. 기초자치단체 도입 그리고 3개 구역 안으로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에 따른 의견도 덧붙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강순화 후보 먼저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문제는 행정 분할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영훈 도정은 이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그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행정구역이 어떻게 주민성과 그리고 우리 제주의 역사성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제주 도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를 동시에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시의 한계를 벗어나서 시민들이 직접 시장을 뽑고 그리고 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광역의회와 그리고 기초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한규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분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합니다. 도민들께서 시장을 직접 선출하신다면 시장은 도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귀담아 듣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체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제주시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동서로 나눌 것인지 우리 도민들이 아직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주시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지내왔던 점, 그리고 생활문화권, 그리고 출퇴근, 교육 이런 문제들을 고려할 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승욱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민의 자치권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행정구역을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일괄적으로 나누는 것은 단일 문화권, 단일 생활권, 단일 경제권을 갖고 있는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르는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사무 배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그 다음 주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권한은 실제로 행안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행안부를 설득하는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의 자치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은 제주 제2공항입니다. 찬반을 명확히 밝혀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입장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고요. 김한규 후보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2공항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지,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50대 50으로 딱 도민들의 의견이 나눠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한쪽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모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자료와 그리고 토론,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이익을 최대, 그리고 갈등은 최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2공항은 공항 자체의 건설보다 이로 인해서 도민들의 갈등이 커지지 않고 도민들이 함께 제주의 미래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김승욱 후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은 세 가지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 현 공항이 혼잡도는 활주로가 9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항의 혼잡도뿐만 아니라 항공사고의 우려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항의 혼잡함에 따라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 교통 혼잡은 신제주권으로 이어져 교통난, 주차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거의 빈사 상태에 있는 제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2공항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에 따르는 일자리 확충 문제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우리 제주가 국제 물류의 허브 중심이 될 수 있고 공항 수익의 제주 환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제주 경제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강순화 후보님 1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주에 제2공항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4,500만의 수요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3,500만으로 그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2023년 제주공항을 이용한 이용객 수는 2,9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출생과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그 총 인구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공항 이용객 수용객의 수는 그것의 반대로 상향으로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2공항이 그 수용의 면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대안은 제2공항 필요 없고요. 지금 현 공항을 확충해서 다시 확충해서 보완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도권을 이제 후보께 드리는 시간이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먼저 상대 후보를 지목하셔서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질문 시간은 30초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을 진행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상대 후보의 정책 내지는 공약을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별로 4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김승욱 후보 먼저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한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제주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기업 예산 삭감 규모가 금액적으로 지금 제주에 얼마만큼 있는지 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회적 경제 기업이 468개 정도 되지요. 제주도 전체 예산이 100억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예산이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한 기업에 돌아가는 비용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만 되더라도 그래서 지금 총 비용이 얼마 삭감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구체적인 금액보다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금액을 잘 모르시는데.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비율을 말씀해 주시죠. 아닙니다. 저는 46.9% 금액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줄어들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금액은 26억 삭감입니다. 네. 26억이 삭감됐다고 우리 제주 사회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26억이 투입돼서 일자리가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후보께 듣겠습니다.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20여 년 동안 제주의 국회의원 세석을 차지하는 동안 제주의 재정 자립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부 영역의 예산 삭감 때문에 지금이 민생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가요? 민주당 후보들이 집권하는 그 기간 내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주도 내에 국회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부의 정책이 저는 동반 이야기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네, 잠시만요. 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네.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할 때는 네. 문재인 정권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책이 우리 제주에 어떤 일자리를 삭감을 하는 제주 홀대다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는 우리 지방 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1차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벤처타운 말씀하시는데요. 벤처타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이나 예산 규모, 수용 인원 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벤처타운은 다른 지역에도 있는
기관들입니다. 한 200억에서 1천억 정도 규모로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신설을 했을 때 얘기고요. 지금 중앙로 주변에 관공기업서가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이미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구매하게 된다면 200억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고 제주도 재정으로 벤처 투자 예산 확보할 수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김한규 후보는 지난번 강남에서 출마하셨을 때도 벤처 기업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서울과 우리 제주 여건은 다릅니다. 서울에서도 벤처, 제주에서도 벤처. 남았습니다. 벤처가 우리 제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만능 키트는 아닙니다. 보다 더 제주에 특화된 그러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수국 후보의 이제 주도권 토론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주도권을 강순화 후보가 갖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4분 시작합니다. 네, 우선 우리 김한규 후보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제2공항이 제2공항에 국방부에서 제2공항의 공군기지로 이것을 사용하겠다. 제2공항이 건설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도민의 여론과 상관없이 제주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의 제2공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순화 후보하고 제 생각이 같을 겁니다. 도민들이 제2공항에 대해서 논의할 때 군사공항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전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공항 같은 경우는 군사공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 시 창문을 전혀 열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항공으로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봐야 되는데 군사공항으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제2공항으로서의 가치가 대폭 삭감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방부에서는 제2공항이 지어졌을 때 이것을 군사공항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했고 그것에 대한 전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2공항이 더 이상 추진되면 안 된다는 네,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여론이 찬반이 정말 팽팽합니다. 50대 5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김한규 후보님께서는 이 50대 50의 그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보는데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강한 네. 의지가 있으시고 또 반대하시는 네. 분도 그렇기 같다고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네. 제 각 각각의 네. 한 분 한 분의 의견은 다 동일하게 저희가 판단해야 네,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하는 그 도민들의 이유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52만 평의 농지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집과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도민의 숨과 환경인 그 환경에서 환경을 잃게 되는 그 절박함의 무게이기 때문에 저는 두 배, 세 배 더 큰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절절함을 읽고 계신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정말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저는 정치는 감성만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감이 없는 이성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승원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제2공항이 건설되었을 때 경제적 효과 어마어마한 수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수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생산 유발 효과 3조 9천억. 네. 그리고 일자리는 몇 개가 생기나요?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네. 그 정확한 수치 모르는데 한 2만 개 이상 확보되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주는 늘 이런 경제적 효과로 호도당해왔던 지역입니다. 민간 복합형 관광미항 그리고 신화 역사 월드 민간 관광 복합형 관광미항 생겼을 때 서귀포 지역은 관광 크루즈선이 들어와서 관광에 아주 이렇게 경제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등만 남아 있습니다. 신화 역사 월드 처음 생겨났을 때 2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람정 제주 개발 주식회사 지금 등록된 일자리가 1000개입니다. 그 일자리 그리고 경제적 효과 이것으로 제주의 이 제2공항의 문제 도민들의 의견을 호도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갈라치기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답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답을 안 주신 할 시간을 안 주시네요. 네. 이어서 주도권을 김한규 후보가 갖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욱 후보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구체적으로 상업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이제 주거시설도 결국 같이 결합되어야 되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인구 유입 정책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폐수도 많이 배출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수 종말 처리장 신설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하수 종말 처리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의 동부 하수 처리장을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신도시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냐는 여쭙은 겁니다. 당연히 하수 시설이 필요하죠. 그 부분은 제가 주장하는 신도시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 내에 하수 처리 기능을 반드시 집어넣을 겁니다. 그게 통제되고 계획된 신도시 개발이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수가 하나도 안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동부권에는 신규 택지 조성 계획에 있어서 1만 2천 분이 오시고 건입동 중부공원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발표해서 동부 지역에 하수 처리장을 신설하도록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혹시 어느 지역에 예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뉴스가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 어느 오동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제 말은 동부 지역에 월정리 말고 하수정말 처리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택지들이 추가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요. 김한규 의원이 이제 법 전문가라서 이 건설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데요. 아니 제 도시를,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오. 어디로 그러니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니 지금 도민들이 관심이 많은 말씀드리잖아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도시 개발이 있어서 지금 계속 주거 타운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거를 위한 배드타운은 반드시 하수 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신도시는 자체 처리가 가능한 그런 신도시 개발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은 기존의 주거단지 개발을 하기 위한 하수 정말 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저의 공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신도시에도 상업문화시설도 생깁니다. 당연히 하수 종말이 하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승욱 후보는 제 질문 시간입니다. 김승욱 후보는 지금 어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생기는지를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답을 회피하고 계신데요. 이게 동부 지역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관련 문제 제기를 하시는 주민들 만나 보셨습니까? 새롭게 계획돼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동부 지역 주민들 만나 보셨습니까? 아니면 얘기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럼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어느 지역의 문제입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지 여쭤보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월정리 하수 종말 처리장이 아주 중요한 갈등이었고 그럼요. 이게 해결되다 보니 이제 새롭게 2035년에 제주도가 삼양 하수 처리장을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의 계획을 지금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재직하시면서 이제서야 지금 그 계획을 반대하신다 또는 무려가 있다 그 말은 그동안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많이 유기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아니 뭐 기본 계획을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인데요. 2035년 계획입니다. 5년마다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체크를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삼하하수 처리장에 대한 반대입니다. 아까 김승욱 후보도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설들은 자체 오폐수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10초 남았어요. 그리고 2028년에 또 제주시에 새롭게 하수 처리장이 만들어집니다. 그쪽에 증설 상황까지 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 갖고 있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첫 번째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후보만의 해법을 듣고 싶습니다.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순화 후보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경제 지원은 중소상공인 중심이 아니라 외지 자본과 그리고 거대 사업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대출 돌려막기, 더 이상 자영업자들에게 혼자서 알아서 일어서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영업 제한과 그리고 그 영업 제한으로 이루어졌던 그 대출을 탕감해야 합니다. 은행권의 15조 그리고 정부에서의 15조 30조 원을 마련 기금을 마련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부채를 탕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제주 지역에서 불을 생산해낸 그 이익을 도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지역 재투자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한규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입니다. 역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승욱 후보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예산 규모가 적다고 일자리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제도 마을 기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적은 예산이라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80만 원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 200만 원의 급여를 드릴 수 있고 경력 단절된 여성을 채용할 수 있고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고 노인들을 채용할 수 있고 환경에 종사하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놨을 때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제주에는 다른 지역보다 많은 681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족들을 생각하시면 그 예산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김승욱 후보 1분 역시 시작해 주십시오.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울러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이 중요한 소도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차 산업, 관광업 같은 주요 소득산업이 침체에 대해서 지금 제주 경제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에 최첨단 산업, 수소산업이라든지 항공우주산업 이런 시도들이 있는데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그러한 준비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잘할 수 있는 거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제까지 잘해왔으나 어려움에 처한 제주 1차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을 더 튼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에 대한 많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서 우리 제주 경제의 튼튼함 건실함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게 제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들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수년 동안 입법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제도화되지 못한 환경 분담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함께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별로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한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인구 70만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제주입니다. 그런데 1년에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광산업은 활성화될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의 수익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의 도로, 상하수도 시설로 감당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환경보전분담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혹시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들까 두려워하는 관광업계 종사자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신 이런 분담금을 수령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욱 후보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 시작해 주십시오.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그 재정 마련을 위해서 환경분담금 도입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용역 결과도 나왔지만
어떤 일률적인 그런 적용은 지금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부과 대상이나 또 부과 방법, 부과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지 이 제도는 시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다 하고 외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필 지금 이때에 이러한 환경분담금까지 도입이 된다면 제주를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순화 후보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그리고 도민의 삶을 위해 저는 환경 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부담금은 저희 이제 제주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제주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부담금을 통해서 그 환경을 지키고 그리고 이것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유럽과 그리고 미국, 동아시아 숙박과 렌터카에 그 환경 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함께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과정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기에 이것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셨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만 이것을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지를 주요하게 하고 있는 그 지역을 함께 입법 공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4.3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의 과제로 정명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4.3의 올바른 이름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으실 예정인지 이유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이고요. 이번에는 김승욱 후보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3은 제주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 정당의 전유물도 아닌데 선거 때마다 이 4.3 문제가 이슈화돼서 이런 제주의 미래를 논하는 공론의 장에 대두되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4.3의 정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들의 의견,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7년 7개월간에 걸친 4.3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과 안타까운 사건들로 점철된 그러한 일들입니다. 좀 더 우리 제주도민들의 심도 있는 숙고와 협의를 통해서 정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정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4.3의 정명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강순화 후보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네. 4.3이 특정 정당의 보유물 아니지요. 하지만 4.3이 될 때마다 그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만 있는 정당의 문제인 것입니다. 4.3 특별법 2조 4.3의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정된 이후 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지만 법적인 개정 역시 지금 필요할 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이것에 대한 역사적 정의를 다시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 저는 3만 명이 돌아간 이 국가폭력의 희생도 있지만 4.3이 당시 외쳤던 분단 상황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요구했던 그 열망 또한 지금의 뜻을 우리가 함께 되새겨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4.3의 성격까지 4.3의 그 역사적 그것을 항쟁으로 네, 이름 지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한규 후보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3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현재 4.3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직권재심 신청은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있었고 보상하도록 법이 정해졌습니다. 역시 국가 예산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4.3 특별법을 통해서 국가 책임이라는 것을 국회가 또 국민이 이미 합의한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적 합의를 무시하고 역사적으로 계속 폄훼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의 정명을 위해서 4.3의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는 분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방식은 전과 같고요. 이번에는 주제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단 인신 공격성 질문은 삼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별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 강순화 후보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우리 김승우 후보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탈핵 기후 위기 제주 행동이라고 하는 제주도 내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연대체가 있습니다. 이 연대체에서 제주도 내 총선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이 기후 위기와 탈핵의 문제에 대해서 7명의 총선 제주에 있는 총선 후보 중에서 단 3명 국민의힘 후보들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후 위기의 문제 답변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탈핵 기후 위기 행동 부분에 문의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했는데 누락을 시켰어요. 이제 이거는 팩트를 정확히 좀 파악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탈핵 또 기후 위기 우리 강순화 후보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다. 그 부분을 누락했다라고 발표를 누락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그럼 그 답변 뭐 시기를 늦췄다라고 하시는 건 건가요? 아니요. 근데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후보 3명이 모두 다 답변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저는 매우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우리 김승우 후보님이 어떤 입장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기후위기의 문제는 기후변화의 문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후위기의 변화로 문제로 봐야 할까요? 지금 기후변화의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선제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이 주요 산업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기후변화인지 위기인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가 심각한 시기입니다. 네,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기후 변화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후 변화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산불이 나서 산이 다 타가고 있고 그리고 바다에 있는 해산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씨를 뿌려도 그 새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 우리가 예상되기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기후 변화를 기후 위기의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드렸었는데요. 아리백의 문제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우리가 함께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확하게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아리백의 기업들이 아리백에 대응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기술 지원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동의하시는지요? 그 아리백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국제적인 새로운 경제 질서로서의 그 환경 선진국들의 대응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떤 환경으로 국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는 부분을 면밀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에 그 새로 신규로 신설된 에너지 발전 용량을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는 400기가와트가 넘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단순 5기가와트에 멈춥니다. COP28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그 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같이 동참했습니다.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3배로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윤석열 정부의 기후 위기 이 에너지 정책은 오로지 원자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시대에서
세계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 그 이제 배터리가 되게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되게 중요한 어떤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될 텐데요. 세계 10대 배터리 에너지 그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 어떻게 그 자리 잡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지요? 배터리 시장 점유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을 지금? 김승우 후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배터리 시장 또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그거 신재생 에너지로 감당이 안 됩니다. 현재. 2위가 LG고요. 그리고 4위가 SK입니다. 그리고 5위가 삼성 SDI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 기업이 그 에너지 배터리 에너지 시장에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도권은 김한규 후보가 갖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강순아 후보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환경분담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들은 육지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러면 제주도민들도 육지에 올 때 분담금을 내라 라는 식의 조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일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환경 분담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가 이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여 그 쓰레기와 오폐수의 문제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그 부담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그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의 관광 도시처럼 다른 타지에도 관광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타지에 역시 우리가 놀러 갔을 때 쓰레기를 함께 버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인 이슈로 삼고 다른 관광지 역시 환경 부담금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는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선 관광지 갈 때마다 내야 되는 부담이 더 커져서 오히려 반발이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데 네. 혹시 그러면 구체적으로 환경 분담금을 어느 정도 금액 정도로 책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이 처리의 비용에 대한 가만히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관광지를 갈 때마다 그럼 모두 다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 역시 그런 추세인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 문제가 단순히 그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인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해외 사례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나라마다 사례를 잘 몰라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세계적으로 환경분담금은 어느 정도로 1인당 부과하고 있습니까? 뭐 추세라는 게 있을까요? 1인당 추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그것은 네. 앞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구체적 방안을 알고 계신가 여쭤본 거였는데 올 초에 인도네시아 발리가 새롭게 분담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13,000원 정도고요.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10달러에서 20달러 규모 미국 달러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 정도 규모라면 외국인들한테 큰 저항 없이 저는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강순아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역시 저는 같은 의견입니다. 탈석탄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역시 기존 발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는 불만을 갖고 계시고 해당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라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탈석탄법, 그러니까 화력으로 이용했던 그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없어지는 산업도 있지만 저는 새로 생겨나야 하는 이 녹색 에너지, 녹색 경제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에서 이 산업이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됐을 때 교육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아, 그분들이 다른 산업의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단기간의 교육으로 새로운 산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라는 좀 네,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고 한 가지 네. 더 여쭤보면 네. 제주도는 이제 풍력과 태양력 발전의 출력 제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네,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해결 방안 갖고 계십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김승우 후보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ESS라고 하는 배터리,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장치의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재생 에너지가 간헐적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적인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그 모든 R&D 예산을 그렇게 깎아놓으니 네.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 분산 에너지 특구를 지정해서 지역 내에서 전력 거래가 가능하게 하고 제주와 육지의 연계선을 추가로 네.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김승욱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5분간의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선거철에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입원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는 둥 또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그냥 쉐쉐하면 된다. 양안 문제는 구경만 하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김한규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대만 해협 문제가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짧게 취지라고 대답해 생각하고 짧게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답변을 몇 초일까 할 수 있겠죠? 아니요. 이거는 네. 그냥 짧게 대답해 주세요. 네. 뭐 저는 그 부분에서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럼 먹고 살만하면 입원을 찍든지 집에서 쉬시라 이 발언에도 공감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발언에는 공감하지 않고요.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죠. 그럼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표현이 저라면 평소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대표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참 어이없고 저급한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제주의 국회의원은 제주를 잘 알고 사랑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순호 후보님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그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제가 김한규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강남병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셨을 때 인터뷰 기사에서 계속 강남에 출마하겠다. 내가 사는 곳에서 민주당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노무현, 김부겸처럼 험지에서 도전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민주당에 기여하고 싶다는 곳은 강남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사인간의 대화에서 지금 어디에 사냐 이런 가벼운 질문을 묻습니다. 제가 김한규 후보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이도 이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도 이동의 중앙로죠? 그쪽의 소재지가. 네. 그 선관위에 김한규 후보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김한규 후보께서 살고 계신다는 이도 이동의 집의 규모가 보증금 200에 6.7평짜리 방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20억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제주도에서는 6.7평에 거주하고 계신다. 아주 어려운 민생 체험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강순화 후보님께 아니, 질문에 여쭙겠습니다. 대해서 뭐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아니요, 건 아닌가요? 질문은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요. 네. 강순화 후보님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네. 쉽게 안 한 건 몰라도 소분 안 한 건 놈이 안다라는 제주도 속담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김한규 후보께 묻겠습니다. 쉽게 안 한 건 몰라도 소분 안 한 건 놈이 안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네. 네, 강순화 후보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사를 안 한 거는 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는 거는 몰라도 벌초를 안 한 거는 남들이 안다는 뜻입니다. 김한규 후보 제주도 사람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인이 중요한 풍속으로 알고 있는 벌초에 대해서 제주의 말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강남에 20억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제주에는 6.7평 작은 방 또는 집에서 사는 후보, 제주 말을 모르는, 제주의 풍속을 모르는 후보, 과연 우리 제주의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한지 저는 상당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후보님 질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남병 선거 때 홍보물에 보면 제주의 학력을 다 지웠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출생, 그리고 제주의 학력을 굳이 제주 북초, 제주 중학교라는 학력을 굳이 강남에 출마할 때 삭제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 지역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학교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답변 기회를 안 주시니까 그런데, 제가 서늘 집에 저는 어머님 댁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항암 수술을 하셔서 제가 모시고 있어서 집을 따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이었고요. 이어서 공통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의 제주 이관 여부에 대해서는 후보들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시간이 짧습니다.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후보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제주도시를 제주도로 이관하는데 찬성합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JDC가 국가적으로 논의되고 중요한 사항들을 제주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걸 실제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실제 원하지 않는 사업 또는 도민들의 이해와 다른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가 JDC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승욱 후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JDC 이관의 문제는 철저히 우리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고 정할 문제입니다. JDC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국토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나 저는 JDC는 오히려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격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면세점을 제주도로 이관시키고 또 JDC는 제주와 중앙부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부처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순화 후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JDC는 제주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기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이익이 제주도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의 그 권한 역시 제주도에 없습니다. 무분별한 어떤 개발을 막고 그리고 제주 환경 중심 도시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어느덧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역시 30초씩 정리 발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욱 후보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제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그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제주 지역엔 제주를 잘 아는 제주의 출신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출장 오는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반드시 우리 제주 경제의 활성화, 민생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강순화 후보 30초 시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녹색 정의당 좌거우면 하였습니다.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려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내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평범한 엄마인 제가 선거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더 이상 바닷가에 밀려오는 쓰레기를 줍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녹색 정의당과 저 강순화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한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가 대장암 4기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서늘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아예 요양원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따로 집을 구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이 정쟁이 아닌 제주의 미래를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비정한 정치입니다. 제주를 지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주시 을 선거구 3명의 후보와 토론회를 함께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후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KCTV 홈페이지나 유튜브는 물론이고요.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선거구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